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왔죠. 총선 결과는 언론들이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출구조사 결과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나라가 망했구나. 그냥 이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새벽 한 3시, 4시쯤 정도 돼가지고 개표 결과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만큼 망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또 안도의 또 한숨을 제가 좀 쉬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기준은 간단하겠죠. 그렇죠? 200석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뭔가 개정을 한다든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쿠데타 같은 만행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막아냈으니까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자기 반성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 과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한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첫 번째 일단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갈등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한 건 그리고 이제 또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방향성은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통하는 방식과 그리고 총선 직전이라고 하는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게 됐죠. 근데 제가 꼭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완벽한 압승을 거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한 5석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21대 총선이나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나 세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망했네 진짜 막 대한민국 끝장나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어떤 4년 동안 겪었던 그 모습이 조금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지난번 총선 때에 비해 가지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진짜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득표를 우리가 봤었을 때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 접전인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진짜 반전도 많았죠. 그렇죠? 뭐 권영세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김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구조사에 따르면 지는 것처럼 나왔다가 역전을 했고 특히나 뭐 김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그 강북에서 거기서 이제 뭐 안기령 자체가 물론 이제 좀 자격이 떨어지는 그런 후보라고 할지라도 진짜 민주당 텃밭 중에 텃밭에 어울 수 있는 도봉에서 그렇게 승리한다라는 게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총선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전체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한 표라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승리해버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한 커플만 벗겨봤었을 때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재보궐선거 좀 있으면 또 하고요. 지방선거도 있고요. 대선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야 이것만 대한민국 끝장나버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조금 그냥 생명이 연장이 됐다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더 커졌다. 그게 접전이었던 어떤 지역들 그리고 경합을 보였던 그런 지역들의 숫자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걸 통해서 알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정치 행보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대권 재도전 필요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계로 완전히 물갈이를 했고 공천 또한 마찬가지로 공천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당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놓치고 있는 거는
친문이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놔둘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임종석이 됐거나 그리고 또 문재인이 됐거나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둘까? 9월달 정당대회에서 안정감 있게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반격보다도 9월 전까지는 그쵸? 전당대회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당대표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어떤 세력 다툼이 굉장히 좀 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가운데 아마 조국혁신당도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조국의 역할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올해 안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조국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끝나겠죠. 민주당의 분열. 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국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는 걸로 그 정치 역할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가 사법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좀 본격화가 되고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건 집행유예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당선 무효가 되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 가지 지금 재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FC에 대한 특혜 개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거. 그 김진성 씨를 통해 가지고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요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허위 발언.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되게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게 되는데 허위 발언. 이 지금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올해 중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곧 고시죠,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일 수도 있을 겁니다. 12일에도 공판 기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5년 이상 출마 자체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것처럼 대선으로 나가는 것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간단한 재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김진성 씨가 다 지금 실토를 했거든요. 다 지금 실토를 해가지고 다 내가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음 달 13일부터 지금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증죄 같은 경우는 양형의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위증을 자기가 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형의 그 중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재판이나 이제 그런 데 나가서 위증 한거 이것도 이제 크게 처벌을 받지만 나아가서 자기 어떤 무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훨씬 더 중한 벌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 선고를 또 받게 되면은 그리고 또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나오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피선거권이 또 박탈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절망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민주당의 의석수 같은 경우는 줄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투표 득표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분명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다만 이제 선거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서 양문석이나 김준영 이런 식의 어떤 막말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분노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 다만 그게 결과로는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금 더라고 하는 시간도 금방 갑니다. 재보궐선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까지도 3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힘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더 열심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재명이가 구속될 때까지 힘을 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